이제 업종을 바꾸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? 지금 아무래도 이제 보험 일을 하다가 그만, 뭐 물론 실적이 없었으니까 그만두게 된 것도 있는데, 근데 저는 제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. 그치. 그러니까 자꾸 내가 영업적으로 자꾸 튼다고 얘기하잖아. 그치? 그래서 하고 자꾸 더워라. 저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고 오히려 더 그쪽에 관심이 더 많이 가고, 근데 이제 또 주변에서는 그냥 이런 공부해라 저런 공부해라. 근데 또 공부도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있기도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보려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또 공부 눈에 안 들어오고, 예, 근데 또 하고 있는 일은 요양보호사 또 어르신들도 모시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, 그러니까는 저도 지금 제가 뭐 어떻게 길을,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한 가지 할머니는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본인은 남을 돕는 일을 해야 돼. 남을 돕는 일. 요양보호사도 어쨌든 남을 돕는 일이긴 그 일이 한데. 맞단 얘기겠지? 왜냐면 분명히 본인은 영업을 했을 거고 영업적으로 일은 했을 거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지금에 와가지고 바꿔하고 가려고 하니까 좀 답답하다. 힘들어요. 그리고 또 막상 또 가서 괜히 또 인간들한테 조금 본인 인간한테 좀 시달리는 거 있어. 좀 시달려. 처음에는 잘해주는데 나중에 가면 이상하게 이게 시기질투를 하는 건지 묘하게 사람 입방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구설수가 좀 있어서 꼭 속상해. 인간들한테. 속상한 일이 종종 있었어요. 많죠?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아가 어디를 움직일 일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로는 있는 자리에서 좀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방향을 완전히 틀어놓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무언가를 하나를 자격증을 더 취득을 하든 아니면 지금 만약에 지금 어르신을 하고 있다 나중에 뭐 장애인이다 아니면은 뭐 애기들 있는 데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옮길 수 있어. 근데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. 왜냐면 사실은 어려운 일을 하는 거야. 되게 힘든 일 하고 계시는 거야. 쉬운 일은 아니야. 그런데 그 일이 본인한테 안 맞지는 않아. 본인은 남을 돕고 또 도와주고 이런 게 본인한테 좀 덕이 쌓여. 그래서 그거를 그쪽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영업을 내가 처음에 말은 했는데 그 영업하지 않았어요? 라고 말은 했는데 다시 가라고 얘기하려니까 가슴이 턱 막히는 거야, 지금. 그러면서 자꾸 주변 사람들의 구설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안 좋아. 그러면 상처를 받아야 돼. 우리 언니야는 말재주가 사실은 없는 건 아닌데 정직한 말투를 해. 응? 없는 얘기를 끌어할 줄을 몰라. 어? 딱 있는 말만 하고 어떻게 보면 교과서 읽듯이 그런 건 잘하는데 융통성이 그런 부분이 없어. 그래서 조금 실패를 했어요. 재주가 사실 없는 말도 끌어대가지고 막 얘기를 해야 되잖아. 그치? 불려서라도 얘기하고. 근데 절대 그렇죠. 불리질 못해. 딱 그려놓은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. 그래서 이점 하나도 거짓말을 못하는 성질이잖아. 이런 사람들은 정직한 직업을 갖는 게 제일 좋아. 그러면 아침나절 저녁에 딱 퇴근하고, 아니면 저녁에 한다 하더라도 막 판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시간 딱 정해져 있는 대로 생활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. 그렇죠. 나이가 어떻게 돼요? 41요. 41이요? 그러면 지금 돼지띠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41의 돼지띠 만약에 본인이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뭐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? 그건 내년에 다시 생각을 해. 지금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 있지? 여기에서 절대 뭘 바꾸지 마. 헤매고 봤을 때는 굳이요. 여기까지 올라와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애기가 우리 언니아가 지금 노력해서 이만큼 온 건데,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특하게 잘 갔어.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흔들 일이 없대.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 우리 애기가 또 사람한테 또 상처받아야 아무래도 이제 보험 일 자체가 또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일이고, 또 내가 이게 상품을 팔기 위해서 또 온갖 또 그런 말을 또 해야 되는데, 그렇지. 그게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. 맞아. 왜냐면 저도 제가 배운 거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한테 맞아야 되는데, 안 맞는 보험을 또 설계, 못해, 선택, 해줄 그거를. 수가 안 없잖아요. 맞아도 끼어 맞춰야 되는데, 그게 안 돼요. 그걸 못해.
네. 아이고, 안 필요하세요. 딱 이래버리고. 맞아요. 그러니, 영업은 했다지, 뭐, 어째 했나 싶어. 그러니까 다시 갈 생각은 하지만, 내 할머니가 네. 지금 맨 처음에 영업 얘기를 하셨을 때는 우리 애기가 지금 고민을 하니까 그 말씀이 나오셨겠지? 네네. 근데 굳이 그러지 마라 싶어. 네네. 알겠죠? 네.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. 네. 그런데 항상 보면은 조금 넋을 놓을 때가 있어, 본인이. 네. 생각을 많이 한 건지 좀 넋을 놓고 걸을 때가 있는데, 고를 때만 다리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. 다리요? 계단 내려갈 때 자꾸 이렇게 접질린다 그래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자꾸 앞으로 이렇게 엎어지든 말든 그런 게 보여.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해. 아까도 계단 걸어오면서 떨어질 뻔했지. 그지? 그러니까 자꾸 맥을 논다, 이제 넋을 논다, 이제 자꾸 그렇게 건다. 그러니까 잡생각이 좀 많고, 생각이 좀 깊어. 네. 근데 굳이요, 걸을 때까지 막 생각 그렇게 하지 말고,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. 네, 저도 또 하나 궁금한 게, 이게 좀, 물론, 뭐, 돈도 물어보고 싶고, 다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, 저희 이제 친정 쪽에 할머니가 이게 조금 되게 안 좋으신데, 혹시 이제, 뭐 상 당할 일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죠. 아직... 내년까지는 조금 네. 올해 만약에 12월을 넘긴다고 치잖아요. 네. 그러면 내년 3월은 못 넘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저도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증상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게 그렇죠.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준비는 해야겠다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아유, 당연하지 네. 그리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죠 네. 그러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좀 잘 준비를 그래도 좀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정도만 얘기하고 12월까지 보다가 11월은 넘기실 거니 12월까지 12월에 아마 급작히 좀 떨어질 수 있거든 그 기미가 보이시면 그때 돼서 얘기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집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돈 들어오는 없나요?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. 잠깐만요. 나 옷 갈아입고 딱 5분. 전화 좀 해줘 준우한테. 자금은 좀 어렵겠죠? 네. 미안하지만 왜냐면 우리 언니야도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메꿔서 스스로 읽어서 좀 그래야 돼요. 지금까지 아마 그러셨을 거야. 본인은 일을 좀 빨리 시작해야 되거든. 일을 좀 빨리 시작해서 자꾸 내가 메꾸고 내가 일으키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 또 도와야 돼. 그런 일이 자꾸 번번이 일어나거든.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언가를 받고 들어오고는 시기가 아직은 조금 아예 없단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네네. 지금 당장은 없어요. 알겠습니다. 좀 요번 달은 어렵겠네. 조금 어려울 수 있어. 네. 알겠습니다. 그래도 지금까지 중에 제일 평범한 사람 들어왔어. 아이고. 얘기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네, 맞아.